부모와 자녀 간의 친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친자 관계는 자, 우리 보통 혼인을 통해서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혼인 중에 출생자라 그러죠. 자, 그래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와 자, 친자 관계, 혈연 관계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입양을 통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 이제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혼인 중하고 자 그리고 혼인 외 자 둘로 나누어서 볼까요? 자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를 자 혼인 중에 출생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뭘 말하죠? 법률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부부 생활의 실체가 있고 그리고 자 혼인 신고를 거쳤을 때 그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그리고 이것은 혼인 중에 출생자고요. 그리고 아내가 혼인 중에 출생을 임신하게 되면 그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죠. 추정됩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돼요. 자, 일단 추정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추정의 뜻이 뭡니까? 자, 추정이란 말은 자, 만약 반증이 있으면 반대 사실의 증거가 있으면 번복 가능한 것. 자, 번복 가능한 것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자, 혼인의 출생자는요. 그 자체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죠.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반드시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 자, 혼인 중의 출생자는 자, 친자 관계가 추정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인지라는 말은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자라고 인정을 하거나 그걸 인지라고 하죠. 인지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해서 자, 강제로 인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지를 하게 되면 자,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 자, 소급표란 말은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서 자,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혼인 중의 출생자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를 거치면 그럼 뭐가 되죠? 자, 이것은 친생자가 되죠. 그렇죠? 친생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양자가 있어요. 자, 양자는 우리 자연 혈족 관계는 아니죠. 자연 혈족은 아니고 법정 혈족 관계라고 합니다.